보이드 제품을 이미 구매하신 분들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과장된 표현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잘 담기도록 노력했습니다. 제품을 받아보시면 가장 먼저 소음을 확인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적막한 환경에서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소리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흡입력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음은 감안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흡진기를 써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흡진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소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는 소리가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는 대화가 어려운 정도의 소음입니다. 지금 보이드는 터보 모드로 가동을 한 상태고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때에도 소리가 잘 담기고 있죠. 그리고 음악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데스크탑으로 음악을 이제 틀은 건데요. 실제로도 음악을 틀어보시면은 음악을 청취하는데 크게 방해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백색 소음 같은 느낌으로 들리실 거예요. 소리를 다시 꺼볼게요. 그리고 터보에서 일반 모드로 했을 때이고요. 제품의 소음은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을 받아보셨을 때꼭 음악을 틀어서 이 제품의 소음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품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RG 사자비랑 RG 마크2를 세워놨는데요. 이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26.5 곱하기 26.5 사이즈로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스크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사용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무게도 그렇게 무겁진 않아서 옮기시는데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모니터 받침대를 하나 구비해서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도구를 올려놓기에도 괜찮고 여러모로 편리한 것 같아요. 제품이 높낮이 조절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셔서 자신이 작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부품을 다듬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매뉴얼에 보시면은 이 전면 커버에서 5cm 내에서 작업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5cm가 굉장히 짧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전면 필터가 이 커버에서 약 6cm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펜과 한 11c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cm 정도 되는 위치가 이쯤 되는데요. 가까이 갈수록 더 흡입력은 좋아지겠죠?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상당히 큰 편이고요. 그리고 전면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큰 불편함은 전혀 없으세요. 자, 한번 부품을 갈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분진이 빨려 들어가는 게 영상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이 보이드는 모든 분진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공기 중에 뜰수 있는 굉장히 가벼운 미세먼지급의 분진들을 잘 잡아주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거운 분진들은 이제 바닥에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연마도구에 묻은 제품이 뭐 이런 데 묻어있는 거는 움직이는 공작에서 이렇게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드가 충분히 잡아내지 못하는 분진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중으로 이제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분진들은 확실하게 잡아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바닥에 떨어지는 분진도 한번 볼게요. 이때 이렇게 분진이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무거운 분진들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공기 중으로 날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물티슈 같은 거를 좀 준비하셔서 이렇게 물티슈나 아니면 다른 좀 청소 도구들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연마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거를 마치 약간 웜홀이나 쓰레기통처럼 생각을 하고 분진을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털어줄 때가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분진이 날릴까봐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털어줄 때 굉장히 많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제품을 만든 이후에는 사포질 작업 양도 훨씬 늘어났고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필터에 먼지가 묻은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무거운 분진은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진공청소기로 다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돼요. 작업을 마친 이후에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보이드가 분진을 흡입하는 것 이상으로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 프라모델 할 때 쓰는 도료들이 뭐 락하게나 에나멜 도료들이 굉장히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이런 접착제 종류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거는 마크세터인데요. 이거는 전혀 독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독성물질 포함되어 있고 이제 불에 조심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뜨거운 것, 그리고 아이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사용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뭐 마시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에도 당연히 이제 그 치료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네. 그래도 이런 걸 본다고 해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제가 그 유기화합물 VOC라고 이제 유독물질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측정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바로 이제 농도가 이제 측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게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주의를 해서 사용하면은 이제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도록 그 법적인 그 허용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주의를 좀 더 해서 사용하면 좋겠죠. 이렇게 이제 농도 체크가 되는데요. 보이드를 지금 틀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공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우리가 숨을 쉬는 공간은 이쯤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냄새가 이쪽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측정기에서 전혀 측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걸러진 공기가 나오는 이제 뒷부분에 이거를 이제 갖다 대고 지금 측정기 반응이 거의 없죠. 이게 저희 시험 성적서를 상세 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톨루엔이라는 그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데 24시간이라는 측정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 유독 물질을 한 번에 바로 걸러낸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회전을 시키면서 조금 조금씩 그 물질을 이제 좀 완화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을 마친 후에도 이 보이드를 계속 공기 청정기 역할로서 계속 틀어놔가지고 순환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통풍은 당연히 기본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형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제 재밌는 취미생활 뿐만 아니라 좀 건강한 취미생활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보시고도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스토어에 문의사항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가능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